노란색이 그냥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이 호랑나비 보세요. 나비가 여기 버들마편초 꿀에 푹 빠졌습니다. 아주 아주 신나게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 큼직한 나비가 버들마편초 아주 계속 꽃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죠. 키가 훌쩍 커요. 그래도 입장들 좀 보세요. 입장들이 뾰족뾰족하니 작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사파이어 세이지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도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키가 좀 커도 뭐 그죠, 옆에 주변에 피해만 안 주면 정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얘는 월동도 잘하죠. 꽃도 예쁘죠. 끊임없이 피워주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들 많이들 심죠. 지역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버들마편초 많이 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키우기 쉽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심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심어주면 뭐 쭉 보니까 심을 볼만 하죠. 아이고 예뻐라. 나비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꽃송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빼놓을 수 없죠. 여름꽃 여기 위에 여기 한 모대기 있었는데 저기 밀려가서 저기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제 발자국으로 한 20발자국 정도로 아래로 이렇게 밀려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또 아주 무더기로 피어 있어서 예쁩니다. 아,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아담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거 스토케시아 맞죠?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요즘 진짜 사랑받는 수국이죠. 아나벨 수국. 꽃송이가 아주 얼마나 큰지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보세요. 하나의 부케로 한 개만 해도 충분한 부케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예쁘게 피워주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거 보세요. 아, 무더기. 색감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 진짜 요즘 정원의 꽃입니다. 이 아이도 좀 보세요. 아, 요즘 지금 한낮인데요. 더워 하면서도 이렇게 더워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수국들이. 아이고, 드디어 채송아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색감이 참 독특하고 이쁘죠. 여기는 채송아 밭이 됐어요.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꽃이죠. 세이지는 여전히 예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워주네요. 아, 멸치랑 콩이랑 언니 뽑아주신 백일홍 여기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쪼록이 심었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죽고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니 백일홍이에요. 이 아이들이 생명력 갑이죠. 짱이죠.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또 내년에도 씨가 떨어져서 자동 월동을 한답니다. 예쁘죠. 색감도 여러 가지 있죠. 겹꽃, 헛꽃 이렇게 다양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정원에 꽃 한 가지가 정원에 꽃 중에 꽃 한 가지가 이 기생초예요. 이 기생초는 한번 심으면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이 피어나요. 점점 더 풍성하게 키가 저 가슴 높이만큼 오네요. 계속 피어나고 또 여리여리하니까 잎이 꽃 코스모스처럼 생겼어요. 보세요. 꽃 코스모스 잎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더 여리여리하고 예쁩니다. 낮에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거 보세요. 정원 곳곳에 이렇게 씨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분홍 낫달맞이, 늦은 낫달맞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들한들 너무 예쁘죠? 요 색감이 쨍해서 포인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황금사철나무 아래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기대서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한 포기 이렇게 옮겨두면 아주 뭐 그림이 되네요. 그리고 요 수국, 이거 산목이 수국들이거든요. 근데 요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서 기특합니다. 근데 외목대로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막대기 세워놨어요. 모처럼 한낮에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 제라늄들이 햇빛을 쨍쨍 그냥 정신없이 받고 있네요. 산목이 꽃 좀 보세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또 꽃을 올려주네요. 이 벌레들이 막 이렇게 다 뜯어 먹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났죠. 제라늄들은 잘, 벌레들이 잘 안 갉아 먹는데 뭐가 갉아 먹는지 여기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약을 특별히 안 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엔젤 트럼펫 월동한, 이 화분에서 월동하고 올라오는 아이들인데요. 입 뜯어 먹은 거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반쪽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오, 또 벌써 사마귀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사마귀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뜯어 먹었어요. 여기 방제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여기만 이 엔젤 트럼펫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뜯어 먹었어요. 아, 도라지 꽃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살면서 해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아, 만데빌라 꽃이 아주 지금 핑크에 이어서 분홍색 만데빌라가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그죠? 빨강색은 굉장히 쨍해요. 계속해서 피고 지고, 이거 화분에서 이제 집 안에서 월동을 하고, 이른 봄 되면 이렇게 밖으로 핑크색, 빨강색 두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을 끊임없이 보여준답니다. 꽃도 엄청 많이 맺혔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키가 많이 안 크죠. 그 대신에 얘들이 기생초가. 요 사이에서, 보세요. 자라서 아주 하늘하늘하니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란타나 산목이들, 이 지금, 이게 산목이들 모여서 만든 화분인데요.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죠. 꽃이 진짜 칠변화라고 할 만큼 꽃 색감이 변화가 아주 많죠. 그래서 다양한 꽃색을 볼 수 있는 아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칠변화라고 할까요? 란타나, 원래 이름은 란타나예요. 그러죠. 이거 보세요. 같은 나무인데 꽃색이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한알은 아메리칸 블루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준대요. 얘 아이는 한낮보다는 약간 선선해지면 꽃을 더 예쁘게 피워주는 것 같아요. 화분과 잘 어울리나요? 아, 드디어 자엽 백일호. 꽃도 정말 강렬하죠. 꽃 색감도. 그래도 노란 속에 꽃수술이 이렇게 있답니다. 잎색이 이렇게요. 잎색이 이렇게 진하죠. 이렇게 꽃도 많이 맺었네요. 키가 자그만해요. 꽃 색감 정말 강렬하답니다. 잎색만큼이나 꽃 색감이 강렬해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기생초입니다. 기생초. 기생초도 있고 수국도 주인공이 두 개 해야 되겠네요. 이 글라디올러스. 아, 꽃 색감이 보면 볼수록 아주 신비스럽고 예뻐요. 그 아래에 와인컵 지순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와인컵 지순이 알뿌리 좀 보세요. 뿌리 좀 보세요. 보이나요? 이렇게 굵답니다. 오, 완전 더덕뿌리 있죠. 더덕뿌리랑, 더덕, 산더덕뿌리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늘어지게끔 제가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그 옆에 흑진주가, 진주, 아, 더워서 덥다 덥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낮에.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시든 아이 싹 다 잘라줬는데 또 이렇게 시들어간 아이가 보이네요. 날씨가 웬만히 낮에는,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정말 이게 물 관리에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아이가 어제 죽었다 살아났어요. 퍽 오그라졌다가 물에 밤새 저면관수에 놨다가 이제 갖다 걸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샤피니아입니다. 제가 이런 색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우리 시골 촌 동네라 별로 꽃이 다양하게 판매되지가 않아서. 근데 우연히 당근마켓에 요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한 포트에 1,000원씩 해서 몇개 사서 이렇게 합식해 놨습니다. 그때 하늘 한일 개에서 예쁘게 이 색감이 참 좋아요. 저는 수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깻잎 수국이라고 구박을 엄청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꽃을 가지마다 다 올려줘서 자, 깻잎 수국이라고 구박할 만하죠. 엄청나게 꽃을 많이 올려줬답니다. 이 아이들도 내년에는 올려주겠죠. 요새 꽃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옛날 수국들은 정말 필 때도 있고 안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요즘 수국들은 꽃을 그렇게 가지마다 많이 올려서 피도로 개량이 된것 같아요. 이 샤피니아들은 정말 습에는 약하고 더위에는 좀 강한 편입니다. 샤피니아들이 햇빛이 쨍할수록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살랑살랑 이쁘죠? 아, 이 머루 좀 보세요. 머루. 머루 많이 달렸죠? 싱그럽지 않나요? 이 머루 달에 하는 머루를 보고 있으면 어릴 적에 우리가 간식으로 많이 따먹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촌 사람이라 이렇게 머루 달이 달에 하면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입니다. 이 아게라텀은 물 마름이 너무 빨라서 여기 포도나무 아래 방그늘로 옮겨줬답니다. 씨 떨어져서 올라온 이 백일홍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요거는 키 큰 아이들 끊임없이 피워주죠. 이 노란색 장미가 다시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송이 핀것 같아요. 꽃 피고 나서 바로 잘라주면 이렇게 또 2차 개화를 볼수 있고요. 이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아주 잘 언제 잘랐나 싶게 이렇게 새순들이 쑥쑥 올라왔어요. 와, 여러 가지로 아주 예쁘게 자리 잘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핑크핑크한 접시꽃이 예쁘게. 요 키가, 이 아이는 키가 많이 안 커서 그나마 조금 이쁨을 받고 있습니다. 바늘꽃. 바늘꽃 제가 외목대로 잡아놓은 거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요. 정말 성장세가, 보세요. 가지가 아주 막 가지가 아주 튼실하니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요 사과 익은 거좀 보세요. 사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기 볼딱지 같아요. 큰 매실 정도 사이즈로 자랐어요. 너무 귀엽죠? 아, 2차로 늦게 피어나는 아이 양귀비들이, 아, 조그맣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 겹처럼 꽃이 땅에 심었는데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겹처럼 꽃이. 여기는 초롱꽃, 썸초롱꽃 이제 피어나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사과나무가 있어서 약간 그늘이라 얘들이 조금 더 지내기에 편한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을까요? 풍로초 근상 너무 이제 자리 큰 데로 옮겨졌더니 너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풍로초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죠. 이렇게 삽목에서 심어놨던 아이들 많이 늘었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